싸납다 해. 응, 무서워. 내 말이 더 싸나워. 우와. 오, 이게. 어이, 야. 오빠가 이렇게 야, 오빠 길을 잃었어. 뭘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저기는 공사하고 있고. 걸로 가야 돼? 알어? 길 좀 알려줘. 어? 일로와, 왜 짖어? 짖지마. 이치, 죽여. 일로와, 짖어. 일로와. 이 이쁜 새끼. 아이고. 아이고, 저끼, 이쁜 새끼. 가자. 에이, 그러지 마. 네. 안녕.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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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앉아. 응, 앉아. 잘 떴어? 어디 있었어? 응? 어디 떴어? 와, 이거 개판이요. 개가 몇 마리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 야, 쟤는 얼굴도 무섭게 생겼다. 어? 나한테 짖지 마라. 알았어. 이뻐. 이뻐. 이제 됐지? 아빠가 배줄게. 응? 봄 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 안녕하세요, 봄태양입니다. 오늘은 대부도 해솔길 코스를 지금 트레킹 하려고 지금 여기는 시와나래 휴게소에 왔습니다. 시와나래 휴게소는요, 연간 50만 명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타워가 보이시죠? 타워 보이시고 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휴게소는 일반 휴게소하고 좀 달리 바다를 볼 수 있고요. 앞에 공원이 있어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면 저런 조형물들도 많고 휴게소도 엄청 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발전소는요, 처음에 개통했을 때 제가 좀 운 좋게도 초청을 해서 조력 발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가족과 함께 한번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저기 위에 큰 타워가 있죠. 이 타워에서는 위에 카페가 있고요. 밑에 보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로 이렇게 밑에 땅이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타워를 잠깐 구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원도 한 바퀴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갈 길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트레킹도 한 30km 정도 할 거고요. 1코스, 2코스, 3코스, 3개 코스를 아마 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도 해솔길을 트레킹 코스, 백패킹 장소를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대부도는요, 백패킹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많고 진짜 할 장소도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도도 엄청 큰 섬입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도 백패킹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좋고 일몰을 볼 수 있는 정말 제일 좋은 장소가 대부도입니다. 대부도도 있고 안에 더 들어가면 선재도도 있고요. 더 안에 들어가면 영흥도 있고요. 제가 여행과 힐링하러 이 동네를 자주 옵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꼭 제주도랑 비슷하게 제주도도 올레길이 있었지만 그 올레길 제대로 몰랐고요. 대부도도 해솔길이 있는데 그 해솔길이 뭔지 모르고 그냥 그 주변만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솔길 코스를 한번 소개하는 영상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주 코스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대부도 코스도 지금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일단 대부도 코스는 7개 코스가 있고요. 한 바퀴 도는데 76km, 거의 80km 정도 되는 거리에 7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마다 제일 유명한 코스는 제1코스가 제일 유명하고요. 여러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소나무길과 염전길, 바닷길, 갯벌길, 석양길, 갈대길, 포도밭길, 시골길, 여러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아홉 가지 구경 중에 첫 번째 경치가 이 시와 조력발전소입니다. 시와나래 여기 타워 보이시죠? 시와나래 타워
여기 한번 타워 한번 올라가 보시죠. 우리 이렇게 생겼나? 자, 한번 들어가러 가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전시관이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으로 입구가 들어가입니다. 한번 같이 달 전망대. 달 보기가 좋은가 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시죠. 탑승 인원은 10명입니다. 오픈 시간 10시니까 들어갈 수 있겠죠?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올라가죠. 재밌겠네. 최상층 타워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카페가 있고요. 여기 24층 정도 되는 높이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야, 타워를 보면 오늘은 그 만개가 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앞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쭉 왔던 우리 치와 대교입니다. 앞에 여기 보시는 여기 있죠. 이게 민물 썰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 조력 발전소입니다. 위에 빨갛게 왔다 팔팍 거리는 게 발전 중이라고 적혀 있고요. 한 바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앞에는 카페가 있고요. 레스토랑 카페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더 볼 텐데 위에서 한번 우리 위에서 뷰를 한번 볼게요. 여기 휴게소가 얼마나 넓은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리데크입니다. 신발을 벗고 단단한 물건 소지하지 말고 이용해달라고 합니다. 한번 저도 여기 걸어보겠습니다. 야, 한번 걸어보죠. 이까 이까. 우와. 야, 이런 느낌이. 어지럽네요. 야, 어지럽다. 이렇게 신발을 벗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와, 장난 아니네. 정말 강하게 안 깨지겠죠, 이거? 야, 정말 휴게소가 정말 멋있습니다. 저 앞에 큰 공원이 있고요. 저 앞에서 바다를 볼 수 있고, 이렇게 쭉 가시게 되면 시와 방주리가 끝에 방아머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타워도 봤으니까요. 와, 진짜. 이거 나 점프군지 저런. 들으셨죠? 짜릿짜릿합니다. 느낌이 쫄깃쫄깃하고요. 짜릿짜릿하고요. 이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좀 내려갔습니다. 우리 누나, 우리 누나들 정말 재밌어 하네요. 잘 보셨나요? 앞에 이 타워 가보니까 그 유리길 있잖아요. 정말 아찔아찔하고 쫄깃쫄깃하던 그런 느낌이 나네. 이 옆쪽으로 가면. 아니, 예, 맞아요. 이거 찍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예, 예. 아, 예, 예. 우리 어머님들. 우리 엄마들. 아, 너무 좋아요. 정말. 나는 우리 어머니 아이 때 보면 괜히 좀 측은해지고 되게 좋아요. 뭐, 평상시 뭐, 먹을 거나 뭐, 이렇게 등산하러 갈 때 좀 드리고 좀 그러는데. 아, 그래서 지금 앞에 여기 보시면 조그만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 섬. 요 섬도 앞에 구경하는 것도 괜찮고요. 여기 안에 공원 자체가 되게 넓습니다. 아까 위에서 보셨죠? 대교를 넘으면 바로 여기 날에 발전소가 있습니다. 휴게소죠. 앞에 발전도 할 수 있고 여기 휴게소도 같이 있습니다. 휴게소 2층에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앞에 바다 보는 것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여기서부터 저기 국제 송도 신도시가 앞에 보이는데요. 거기 야경 보는 것도 되게 멋있고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보시면 오이도가 있습니다. 오이도의 그 회센터하고 야경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름에 와서도 좋고요. 겨울에 오셔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나 잠깐 들려서 이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도 여름 되면 여기 있는 잔디밭과 그 다음에 저쪽에 공원 저쪽에 공터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늘막 텐트나 가족 나들이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자체가 공원 자체가 작은 규모의 공원이 아니고 앞에 뷰도 정말 바다로 너무 멋있는 뷰를 볼 수 있고 이거 여기만큼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부도나 영흥도나 선재도를 들릴 때 이 나래 휴게소를 꼭 한번 와서 보시고 저 타워에 유리길도 한번 걸어보시는 것을 제가 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은 제 1코스 첫 번째 시작인 방아머리 해수욕장으로 지금 가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안녕하세요. 이제 또 제 대부도 해수욕길 제 1코스 방아머리에 왔습니다. 방아머리 해수욕장 바로 앞에 왔고요. 여기는 여기 뒤에 보시면 안내소가 있습니다. 방아머리 안내소가 있거든요. 한번 앞에 구경을 하시고요. 주차는 유리데크입니다. 야, 이런 느낌. 아우, 고마워. 안티뷰가 여기네요. 보이시죠? 이게 지금 물때가 다 들어가서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여기 낙토 전문대를 이렇게 따라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해솔길 준수사항입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유지 출입하지 말고 어필을 잡지 말고. 아우 여기는 어촌체험장입니다. 베이는 2,000원, 소이는